이어진하고 첫 기자 추천 뭐 가지고 오셨어요? 그 뭐 명백한 일본의 전쟁 범죄인 전군 위안부 문제로 유럽에서도 문제가 됐고 앙굴렘 만화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 NHK 모미 회장의 망언이 또 이슈였습니다. 설 직전에 예, 일본 공영방송의 회장식이나 된 사람이 말이죠. 예. 전쟁을 치르는 나라는 어디나 다 위안부가 있는 거다. 왜 꼭 일본이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로 강제로 쓴 것처럼 그러느냐 예. 이런 망언을 했고 또 일본 유신의 소속의 다나카 마사시 참의원이 또 NHK 모미 회장을 두둔하면서 맞아요. 한국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산업 종사자가 뭐 5만 명이다. 중국에 가면 여자까지 싼 값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음흠. 일본의 이제 그 문명도를 의심케 하는 네. 이야기가 나왔죠. 예, 어떻게 그런 수준 미달의 사람이 NHK 회장이 됐느냐. 요게 또 관심거리였어요. 아베 총리가 뒤에서 조정을 한 거죠. 그렇죠. NHK의 경영위원 4명이 지난번에 한꺼번에 바뀌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4명 중에 3명을 자기의 최측근 인사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자기하고 코드가 딱 맞는 모미 카스토 회장을 네. 또 나카산으로 투입한 거죠. 그렇군요. 보면은 뭐 한 사람은 아베 총리의 초등학교 시절의 가정교사였고요. 그 다음에 문예계를 대표해서 들어간 사람은 대표적인 우파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특공대원을 그린 소설. 영원의 제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요. 철학 교수도 한 명 들어갔는데 이 철학 교수는 하세카와 미츠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이타마 대학의 명예 교수예요. 대표적인 보수 논객의 일본 극우파의 이념을 만들어내는 일본 회의의 대표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또 나머지 한 사람도 아베 측근이 있는 기관의 부하 직원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NHK의 이제 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뽑히는 회장이 다 그렇죠. 일본의 예. 최대 공영방송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왜 이렇게 어민이 전쟁 범죄인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망언과 망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가. 일본의 침략 전쟁과 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과 여성 문제. 예. 이게 한 5분 안에 다 해결이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죠. 일본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중에 이제 죽은 사람을 기리는 거죠.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한 15년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 일본은 15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패망한 전쟁, 자기네가 침략한 전쟁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갖고.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군부의 탐욕과 광기에 의해서 전장으로 내몰려서 젊은이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체말로 개죽음인데 예. 이걸 뭉뚱그리면서 15년 전쟁이라고 부르고 또 뭘 하냐면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자기네 말로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 왕을 커다란 모성애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요? 예. 그러니까 국가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국가의 명을 받고 나가 있으면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거나 다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가미가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성들에게는 국가가 어머니이듯이 여러분들도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야스쿠니의 아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개죽음을 한 젊은이들의 부인, 살아있는 부인들을 야스쿠니의 아내라고 하는 거죠. 예. 남편이 천황을 위해 죽었으니 여성도 천황을 위해서 뭔가 남편의 뒤를 따라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가 특별 관리해서 재혼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재혼을 못하게 하고 해마다 8월 15일이면 검은 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이 할머니들, 지금은 다 할머니들이죠. 예, 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국가의 전체주의에 희생을 당하는 그러네요. 거죠. 또 문서 기록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미가제 자살 공격대로 나선 청년이 예. 자기를 돌봐주던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 반드시 영원히 반딧불이 되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죽으란 얘기죠. 너 죽으러 가는데 왜 안 죽고 살아올 생각을 하냐. 살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예, 그런 겁니다. 무섭네요. 이런 기록들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야스쿠니 어머니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갖고서요. 이런 시도 있어요. 어머니가 지은 시입니다. 죽음과 나라에 바치고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격려하는 사이에 나는 늙어가는 줄도 몰랐다. 일본의 어머니는 장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우리 장남은 아무 쓸모도 없었는지 무사히 돌아왔다.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던 건가? 돌아온 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예. 이 어머니는. 지금은 동생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것으로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충분하다. 아, 무섭네요. 죽어도 애통할 것이 없으니 부디 동생 여성은 제 몫을 다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 예.
제 몫을 다하는 건 죽는 건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영혼이 반딧불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예. 내 걱정은 마라. 전쟁에 나가면 앞으로만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어머니가 용서치 않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참 이것이 선한 싸움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숭고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죠. 일본이 치른 싸움이라는 것이 정반대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나마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야말로 군부의 광기에 의해서 저질러진 침략전쟁에 내몰린 예, 젊은이들의 예. 어머니들이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주의와 이데올로기에 왜곡된 어머니가 아닌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본에서도 있었을 그래요.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아 일본이 왜 저렇게 망상 망언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가. 이때 이런 어머니들로부터 교육받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일본의 지식인들은 그 어머니와 국가가 그 혼돈된 그렇죠. 그러한 그 주입된 교육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셈인 거죠. 예. 그런 게 원인이에요. 문제는 여기가 핵심입니다만 아베 총리가 이를 베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아베가 앞장서서 자민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 초안에는 뭐라고 고치려고 했냐면 예. 24조의 가족 조항이 있는데 개인의 존엄함과 양성의 평등, 남녀의 평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이걸 예. 자민당이 뭐라고 고치려고 했냐면 아베와 자민당이 개인의 존엄함을 빼고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며 이런 말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요. 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성 3년 육아휴직제도 마련해서요. 아기를 낳고 3년을 푹 쉬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3년 쉬고 나면 발붙일 직장도 능력도 없어지는 거죠. 음흠. 결국 아이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노동자 노릇을 하라고 여성들을 예, 떠미는 예. 겁니다. 그런 아베에게 이제 일본 국민들이 표를 찍어줬던 거죠. 일본을 되찾자라는 구호에 휘말려서 결국 정치의 헛된 구호에 휘말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뭐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본입니다. 변상옥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